탐사 K. 어제 이 시간에 제주 도의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 보고서 실태를 보도해드렸죠. 오늘은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지 짚어보고 다른 지역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탐사 K팀 강혜인이 문준영 기자입니다. 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기 전에 제출하는 계획서입니다. 연수 일정과 취지가 담겨 있는데 탐사 K팀이 정보공개 청구에 한 달이 지나서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부적절한 해외 연수를 막겠다며 계획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지만 제주도의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계획서나 뭐 사전 심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들의 그 힘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조차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외 연수 심사 대상에 예외 규정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외국 공식 행사에 초청될 때 그리고 우호 교류 행사 등에 참석하는 도의원이 5명 이하이거나 자매 결연 체결 행사 등의 경우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해외 공식 초청 행사나 국제회의 등도 공식 업무라며 사전 심사를 받고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출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와 달리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40일 전까지 계획서를 내도록 강화했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또 재심 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른 데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래서 1차 심사에서 떨어졌던 상당수가 있었어요. 제주도의회의 해외연수 심의위원은 모두 9명, 도의원 2명과 도의회 사무처장 등 3명이 포함됐는데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이와 달리 여수시의회는 철저한 사전심사를 위해 심의위원을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렸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많이 해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연하게 이제 관리적으로 조금 그 작성하는 문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논란이 돼 있지 않도록 이런... 보고서 표절을 막기 위해 논문이나 도서 등을 인용한 경우 반드시 인용 출처를 쓰도록 하고 부실 보고서를 걸러내는 것도 필수입니다. 해외 연수가 정책 발굴로 이어지도록 울산시 의회가 귀국 후 한 달 안에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내실 있는 국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성과 보고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해외 출장을 실시간 공개하거나 연수 일정을 여행사가 아닌 도의원 스스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행사라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전문적이지 않은 데가 많아요. 저희가 스스로 미리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면 대사관이나 뭐 영사관 통해서 그래서 연결을 받으면 저희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고 경비도 더 줄일 수 있고. 2018년 제주도의회 해외연수에 들어간 세금은 1억 9천여만 원. 전년 대비 43%나 급증하며 증가율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높고 지난해에도 3.8%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연수와 이를 거르지 못하는 심의. 되풀이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탐사 K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전북 도의회와 진안군 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들이 해외 출장비를 반납해 재난 대응 기금 등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죠. 올해 1억 9,800만 원의 해외 연수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제주 도의회선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중에 중요한 공무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해외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 연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비롯해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제주도민들이 눈여겨봐야겠습니다.